예측할 수 없는 몸놀림으로 적을 상대하는 취권의 달인 성룡. 소림사에서 무술을 배워 다양한 권법을 사용하는 이연걸. 마침내 취권을 쓰다 술의 신선이 된 취선과 수련의 수련을 거듭하여 단단한 스님이 된 남자가 마주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The Forbidden Kingdom. 고고한 자세로 앉아있는 스님. 그에게 다가가 중국이 배경인 이곳에서 누가 봐도 중국인인 것 같은 사람에게 중국 사람이냐고 영어로 물어보는데 You look like the Shandong province Thai. The staff doesn't belong to you. You have to give to me or somebody might get hurt. 그의 말에 대뜸 싸움이 시작되고 Praying mantis. Very good. For catching bugs. But not tigers.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봉은 웬 남자에게 날아갑니다. 스님은 왜 크고 가늘고 긴 봉을 지키려고 했을까 궁금해질 때 말을 해주시네요. I'm on a mission to find the secret of the staff. 이제서야 중국말로 대화하는 중국인들. 사실 이 봉에는 큰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손오공의 여의봉일 것만 같은 기분이 드시겠지만 아무튼 이 봉의 전설은 머나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옥황 상제의 연회에 들이닥친 손오공. 마음이 넓으신 상제께서는 그런 손오공의 재롱을 보며 귀여워하지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이드 장군은 손오공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힘도 센 원숭이라서 웬만한 천군으로는 당해내지 못하는 전적도 있고요. 아무튼 상제가 몇백 년의 짧은 휴식을 취하러 물러나자 제이드 장군은 손오공을 쫓아내고 겸사겸사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려는 야욕을 펼칩니다. 그 결과 손오공을 돌로 만들어버리는데 성공하고 손오공은 여의봉을 지상으로 날려 자신을 깨울 용사를 기다리게 되었으니 그리하여 나타난 예언의 당사자 제이슨. 그는 손오공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두 사람에게 무술 수련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수련의 수련을 거듭해 무술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제이슨. 과연 그는 손오공을 깨우고 세계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포비든 킹덤은 2008년에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입니다. 보셨다시피 이 영화의 매력은 성룡과 이연걸의 만남인데요. 각자의 액션 스타일이 있고 설계하는 데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기에 두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원하평 무술 감독을 섭외하여 전적으로 맡겼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원하평 감독은 누구 하나 색을 잃지 않는 선에서 합을 짜야 했기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이렇듯 성룡과 이연걸의 액션으로 캐리하지만 영화는 그게 전부가 아니죠. 아무것도 모른 채 동양의 전설로 빠져든 한 미국인이 이 영화의 원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짧은 줄거리로 압축이 가능하듯 영화는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진행됩니다. 선과 악의 구도가 명확하고 인물의 입체적인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 봤을 법한 설정을 가지고 있죠. 적당한 킬링타임 영화이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화 포비든 킹덤입니다.